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꾼 모시죠. 박재영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일꾼 괜찮죠? 일꾼 좋습니다. 네, 역군이 일꾼이나 역군이 조금 더 네? 힘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네. 빠졌어요, 근데. 네, 오늘은 조금 뭐 한동안 좀 많이 달려왔고요. 네. 특히 뭐 중국 같은 나라는 뭐 7월 한 달 동안 지수가 상해 A 지수가 15%. 아, 근데 더 간대요. 네. 오늘 저기 신한금융 투자의 저기 박석중 위원하고 제가 잠깐 팀 미팅을 했거든요. 아유, 준비하라는데. 어마무시하게 네. 지금 오르고 있고. 네. 뭐 근데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악재들 네. 분위기도 뭐 좀 좋지 않고 네. 그러면서 오늘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7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어요. 미국도 네. 다우는 하락했지만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좋으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았거든요. 야, 근데 그런 날이 많아요. 다우 S&P는 떨어지는데 나스닥만 오르는 날이 제법 많이 나와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네. 코로나가 지금 미국은 재확산되는 분위기예요. 확진자가 네. 어저께 6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두 달 전 맞죠? 두 달 네. 전에 가장 많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가 3만 6천에서 2만 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야, 하루에 6만 5천 명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예. 홍콩도 지역 감염을 이유로 전면적인 등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뭐 도쿄도 또 난리 났더군요. 네. 보니까. 게다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50명 전후에서 오늘은 이제 45명 나왔는데 예. 계속 뭐 60명, 50명 이제 2단계로 가는 이제 수치가 이제 50명이거든요. 그렇죠. 2주 평균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코로나 관련돼서 언택 관련된 오늘도 또 네이버가 뭐 6% 그러니까요. 막 급등했고 CGN 같은 종목들도 급등했거든요. 그거 저 정프로가 하는 주린이 특집에 그 이지선 씨가 산다 그래서 그런가? 주린이가 아니고 고수를 모셔왔다고. 고수. 그 상권도 아직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대단하네요. 그렇게 언택 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17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09포인트. 그냥 그러니까 보합이네요. 네, 보합이었습니다. 네, 막판에 좀 말아 올렸군요. 네, 그런 쪽이 좀 분위기가 좋아서 예. 특히 오늘 뭐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급등을 했거든요. 예. 뭐 강세를 보였고 수급이 역시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또 개인이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조 원을 샀습니다. 와, 그러면 외국인 기관 합쳐서 1조를 팔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외국인은 3천억, 기관은 7천억. 아, 기관은 뭔 주식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맨날 팔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연기금이 좀 팔긴 했는데 네. 이게 개인이 많이 살 때는 금융투자 쪽에서 개인의 반대 물량을 좀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금융투자는 이제 ETF 물량인데 네. 이렇게 떨어지면 뭐 개인들이 인버스를 산다든지 레버리지를 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네. 개인의 매수 물량의 절반 그 반대편이 금융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LP 물량.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들 좀 많이 팔았고요. 연기금은 1,3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연기금이 파는 거는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인만 매수했고요. 개인이 예. 980억 순매수. 외국인은 한 480억, 기관이 460억 각각 순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밤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통상 우리 시장에서 개인이 많이 사시면 그 다음 날 미국 주식이 올랐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 이 동학개미 운동을 보고 미국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신기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유럽은 좀 빠지는 것 같던데 보니까. 지금 선물도 빠지고 있고 미국 네. 쪽에는 선물 빠지고 있고요. 예. 오늘 환율이 9원이나 올랐습니다. 예. 1,204원. 예, 다시 1,200원대로 네, 갔군요. 다시 1,200원대로 회복했는데 예. 아, 회복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죠. 올랐는데 네.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하루였고요. 일단은 뭐 뉴스 몇 가지를 봤을 때 코로나 예. 관련된 뉴스 중에 우리나라 예. 국민들이 항체 형성률이 거의 제로 수준이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관련된 항체 형성률이 이게 항체가 있어야 이제 면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잡은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체가 생기고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지금 아, 그건 많이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많이 걸렸다가 뭐 회복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가 안 된다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해서 제일 많이 안 걸린 나라 중에 하나라서 당연히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네. 방역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스크 잘 쓰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관련돼서 네. 좀 공포감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뉴스 중에는 OECD 6월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97을 기록했는데요. 두 달 연속 그러니까 4월 달에 저점을 찍고 5월, 6월 연속 상승을 했는데 네. 특이한 점은 뭐 두 달 연속 상승해서 좋긴 한데 상승폭은 조금 감소했다. 예. 그리고 이 코로나 감염 이 순서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조금 더 먼저 선행 지수가 올라왔고 6월 달에는 유럽이 가장 많이 선행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일본 순. 그리고 이제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행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승폭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 더 좋네요. 네, 조금 예. 적었고요. 예. 이제 주요 심리 지표, 가격 지표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어요. 예.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회복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자료에서는 일단은 이게 계속 유지되려면 네.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나오거나 예. 아니면 실물 지표에 걸맞 그러니까 심리 지표에 걸맞는 실물 지표가 나오거나 예.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 분석을 부동산 대책 70 대책이 나왔죠.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좀 강력한 대책이고 예. 뭐 예. 사실 제가 부동산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예. 주식 시장에 관련된 내용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일단 내용이 종부세 최고 세율,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기존에 3.2%였는데 네. 6%까지 올린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종합부동산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해당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게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다주택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데 네. 기사를 몇 개 읽어보다 보니까 네. 한 이제 25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25억짜리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한 25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예. 기존에 한 6천만 원 정도 내던 부동산이 예. 1억, 9천만 원 정도 내던 부동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 한 5, 6천만 원 올라가더라고요. 종합 세금이요? 세금이요. 에이. 그건 제가 뭐 설마. 전문이 아니어서 그냥 쭉 읽어보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최고 세율이 네. 최고 세율. 네. 최고 세율이 예. 최고 세율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가느냐.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제 시장 논리거든요. 예. 가격이 싸졌어요. 부동산 예. 가격이. 이게 무슨 뜻이냐. 예. 금리가 싸다 보니까 예. 예전에 10억짜리 집을 살 때 7억을 대출을 받았으면 금리가 예. 10%일 때는 1년에 7천만 원씩 이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 10%에서 1%로 떨어졌다. 예. 그러면 700만 원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 집을 구매하는데 드는 뭐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낮아진 거죠. 금리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유동성의 힘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그 세금으로 예. 지금 금리는 못 올리니까 네. 이제 정책이 그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약간 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부동산 대책을 내고 우리 자본시장 쪽으로 돈이 좀 들어와서 기업체한테도 가고 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수익이 더 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에도 뭐 세금을 올린다 그러니까 네. 자 다음 주는 미국보다 중국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그 뉴스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지금 중국 상승세가 7월 이제 10 한 8거래일인가요? 예. 8거래일 동안 상해 종합지수가 뭐 15%, 예. 심천 A지수가 14% 예. 급등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위험지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 상승이 주도하다가 나스닥이 예. 이제 주도권이 좀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 네. 기사에 의하면 S&P500의 2분기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44% 감소할 것이다. 예. 그럼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중국의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미국 대신해서 위험 자산의 대표 뭐 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을 봐야 되는데 중국 시장에서 다음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14일 날 수출입 데이터. 중국의 수출. 네. 중국의 수출이 지금 뭐 미국이나 다른 신흥국들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된 상황에서 수출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이게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16일은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5월에 꽤, 4월, 6월에 꽤 괜찮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도 랠리를 계속 할 수 있고 이런 랠리가 한국 시장에 뭐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중국이 은근슬쩍 그 주가 상승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랠리가 계속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군요.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